이어서 NFT 자산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플랫폼 NFT 뱅크 김민수 대표님이 NFT 시장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대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NFT뱅크의 김민수입니다. 자, 오늘은 NF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동안 NFT가 어떻게 좀 발전해왔고, 지금은 NFT 시장이 어디 와있고, 또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갈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NFT뱅크의 김민수고요. NFT뱅크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하고 지나가야겠죠. 저희 NFT뱅크는 NFT 자산 관리와 가치 평가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NFT뱅크를 처음 시작할 때쯤에는 NFT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지금 다른 코인들이 거래되는 것처럼 NFT가 많이 거래되지도 않을 때였고요. 또 왜 NFT가 거래되지 못했었냐라고 보면 당시에는 NFT라는 것이 뭐 되게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보니까 거래 한번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걸 기준으로 NFT의 가격을 산정해야 되고 사고 판매해야 되는지 어려워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쉽게 NFT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하다가 NFT뱅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했었던 부분은 NFT에 대한 가격을 정확히 보여주는 부분들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은 흩어져 있는 NFT들을 잘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측면에 있어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NFT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와 함께 NFT의 각각에 대한 가격과 어떻게 이 가격이 만들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저희는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NFT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한 2년 넘게 NFT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 구매도 많이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나름의 다 NFT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NFT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NFT를 아트 작품의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에 특히 그리고 또 전 세계에 NFT가 이렇게 공유될 때, 알려질 때 자연스럽게 비주얼 이펙트가 있는 이런 아트 작품을 좀 중점에 둬서 대서특필되고 또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중의 인식에는 자연스럽게 NFT 하면은 아트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NFT 뱅크가 생각하는 NFT의 정의는 무엇인가? NFT는 무엇인가? 저희는 NFT는 그냥 무유형의 가치를 담는 기술적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NFT 하면은 뭐 대체 불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사실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존하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대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체가 굉장히 힘든 자산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만 이제 NFT라는 표준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어떤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담느냐의 관점에서 유니크한 고유한 특성을 담고 있는 것들 가치를 담는 우리는 그릇으로서 NFT를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트 작품의 경우에는 뭐 심미적인 요소 또는 예술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고요. 또 게임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게임 내에서의 이런 유틸리티적인 측면 그런 가치가 이 NFT에 담길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물의 가치를 옮겨서 담아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NFT는 아트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기술적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블록체인에 옮겨서 쉽게 거래할 수 있고 또 나의 소유 증명을 쉽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인 틀이라고 이해하신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NFT뱅크는 이 관점에서 모든 사업과 아이디어들을 전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NFT 마켓은 세일즈와 트레이딩에 의해서 발전해온 마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은 NFT가 사고 팔렸고 굉장히 큰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하루에 한 2천억에서 3천억가량의 NFT가 거래되고는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만들어졌고 자연스레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NFT를 막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NFT가 시장에 나오고 민팅되고 또 거래되는 요 정도 측면에서의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 이제는 NFT 금융이라고 해서 이런 NFT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금융 시스템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왼쪽에는 NFT 랜딩이라고 해서 뭐 NFT 파이가 가장 대표적이고 또 이제 아케이드, 펀, 굉장히 다양한 NFT P2P 마켓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NFT P2P 마켓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A라는 그 바로어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의 NFT를 가져와서 담보로 맡기게 되고요. 그 담보 물건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랜더는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해요. 내가 이 해당 NFT에 대해서 한 얼마 정도로 가치를 판단해서 한 몇 퍼센트의 LTV로 돈을 빌려주고 또 얼마 정도 기간 동안에 얼마의 이자를 받고 내가 빌려주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게 승낙이 되게 되면 네, 론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론이 실행이 되게 되면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얼마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 얼마나 하고 APR은 얼마나 하고 등등등의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아 여기 NFT 뱅크의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저희 NFT 뱅크의 밸류에이션은 결국엔 이렇게 담보로 돈을 빌린다고 했었을 때 이 담보 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일종의 채무 증서를 받습니다. 이것 또한 NFT예요. 그래서 봐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원금이 얼마고 그리고 얼마를 나중에 돌려받을 거고 이자는 얼마만큼 될 것이며 언제 이 만기가 도래를 하고 또 언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해당 기초자 물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NFT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이런 담보대출 서비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자체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어펄미라는 회사를 필두로 Buy Now, Pay Later이라는 다양한 파이낸싱 방식들이 요즘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여타 커머스 업체들에서 이런 BNPL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더 쉽게 바이어들이 문턱을 넘어서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요. 이거는 블러라고 요즘 굉장히 핫한 마켓플레이스죠. 오픈씨가 이제 블러에 뒤지기 시작한 지가 볼륨적인 측면에 있어서 꽤 됐는데 블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 블렌드라는 또 담보대출 서비스가 같이 존재하면서 이 마켓플레이스의 기능과 그 다음에 담보대출이라는 기능이 합쳐지면서 이 BNPL이라는 기능을 자연스럽게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내가 한 10%의 다운페이먼트만 하고선 실제 NFT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봐보시면 Buy One Item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 경우에 31.445 이더에 제가 저 하얀색 원숭이를 살 수 있는데 또는 7 이더를 주고선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나중에 24.41 이더를 갚고 그 다음에 데일리 인트레스트로 0.04%를 내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또 참여자들이 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담보 물건의 가치가 계속 변동하게 될 텐데요. 그 물건의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리파이낸싱 요구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때 제가 리파이낸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렌더가 와서
자기가 리파이낸싱을 해줄게라면서 올 수 있어요. 추가로 그렇게 됨에 따라서 다시 이자를 네고시에이션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일부를 리페이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트레스 레이트가 이렇게 다시 변하게 되고요. 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담보가 되는 그 기초 자산이 그런 PFP 같은 NFT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들어오게 될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또 상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브니어라는 서비스에서 실제 이제 미래에 받게 될 그 인컴에 대해서 USDC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인컴에 대해서 미리 제가 일종의 팩토링을 하는 거죠. 미리 디스카운트를 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유동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NFT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NFT 파일을 비롯한 여타 NFT 랜딩 서비스에서 이 NFT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굉장히 말이 되는 거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NFT에 담겨서 NFT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그래서 마켓 사이즈가 얼마만큼 돼가고 있느냐. 이게 누적 그래프이긴 한데요. 제가 1년치만 딱 끊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저 시작에서부터 최근 10월 달까지에 대한 델타를 계산해 보면 그게 올해 한 해 동안에 실제 이루어진 론 볼륨인데요. 그랬을 때 약 한 4조너치의 론 볼륨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괄목할 만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한 상위 20개 정도의 JPEG, 이쁜 JPEG 이미지 갖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뜻은 만약 그 담보물건 또는 그 기초자산이 무형적인 그런 PFP 이미지가 아니라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자산 또는 훨씬 더 우리가 인정하기 쉽고 많이 이해하고 있는 자산들이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는 더 규모는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NFT를 담보로 한 다양한 금융들이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구조화 금융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보이는 이미지는 메타스트리트라는 기업에서 미래에 들어오게 될 이 현금 흐름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스트럭처링을 해서 유저별로 다 다른 리스크 프로파일들을 원하는 그 상품을 자연스럽게 구성해 주는 툴이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로 하여금 이제 가능해지는 것들은 과거에는 블루칩이 아니어서 담보 대출을 받기 힘들었었던 자산까지 전부 다 풀링을 해서 훨씬 더 유동화된 마켓을 만들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기초 자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까지는 PFP를 바탕으로 담보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담보 대출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고 티파니에서 만들어진 주얼리를 담보로 이만큼의 돈을 지금 빌리고자 하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시계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롤렉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유명한 고가의 시계들이 실제 이제 NFT 표방돼서 담보 대출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실물 자산이 들어오는 거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그 실물 자산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풀리지 않은 오라클 이슈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들어온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와 두 번째로는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NFT가 정말 거래가 될까? 사실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이걸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상 본인이 착용을 하고 플렉스를 할 목적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거를 수장고에 넣어놓고서 발행된 일종의 뭐 인벤토리 리시트겠죠?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요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사실상 이렇게 만들어진 NFT가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재미있는 유스케이스는 본인의 그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케이스는 많아졌어요. 그건 굉장히 말이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유저의 시나리오를 한번 본다 했었을 때 과거에 블루칩 NFT를 홀딩을 했었고 그로 하여금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봤었던 그 유저가 이제는 본인이 샀었던 그 명품 백과 명품 시계를
실제 이제 NFT 민팅을 해서 또다시 담보를 받는 경험을 하는 것.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험의 확장과 함께 본인이 다루는 자산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훨씬 더 다양성을 많이 이제 가져나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4K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쪽이 이제 수탁을 해주게 되고요. 수장고에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필증을 NFT로 발행해주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여타 아케이드나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한 담보대출 서비스에서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시계들이 담보로 올라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물 자산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물 자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기관들 차원에서 일종의 뭐 디지털 전당포를 차리는 경우들, 또 거기에다가 리퀴디티를 프로바이드하는 경우들, 이게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작년부터 이런 실제 트레이드파이 레벨의 재무제표를 구성한 일들을 온체인에서 해왔었었고요. 그러하여금 이런 기관들이 여러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회계적인 이슈들을 전부 다 해결해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왔고 앞으로 이런 저희의 노력들이 훨씬 더 빛을 볼 수 있는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인덱스를 구성을 해서 여러 참여자들의 입맛에 맞는 지표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저희가 밸류에이션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 뭐 리스크에 대한 매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크레딧에 대한 리스크, 마켓에 대한 리스크, 뭐 리퀴디티에 대한 리스크, 이 다양한 리스크들을 저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하여금 뭐 NFT ETF나 랜딩이나 그 외에 아까 보셨다시피 구조화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초석이 되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고요. 요즘 그런 얘기 많아요. NFT 죽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요즘에 정말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에서 쭉 보여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온고잉으로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굉장히 열심히 다들 빌딩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내년, 뭐 더 늦게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더 늦어도 내년까지는 돼야겠죠. 내년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더 삶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변화가 NFT 시장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지금 게임들, NFT를 바탕으로 한 게임들과 여타 유즈케이스들과 함께 이런 금융의 영역들이 함께 결합돼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